고마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당뇨가 있을 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영양제를 같이 먹어도 되는 건지, 또 먹게 된다면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 건지 많은 질문을 주십니다. 사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영양제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사실 그것은 합병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어떤 합병증이 있으면 영양제를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또 영양제를 드셔도 되는 경우에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되는지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영양제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어, 아직 당뇨 초기거나 또 특별한 합병증이 없이 그냥 당뇨를 조절하고 계신 분들은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드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합병증 중에서 신장 기능, 바로 콩팥이죠.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당뇨 합병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합병증이 있죠. 이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진 상태라면. 영양제 같은 것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 당뇨가 오래돼서 신장 기능이 이미 좀 나빠졌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신장 기능이 아직 이상이 없어서 어, 영양제를 좀 드셔도 되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당뇨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그첫 번째는요, 바로 세포에서 에너지 대사를 잘 시킬 수 있는 영양소들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 대사라는 것은 음식물이 들어와서 칼로리가 에너지를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세포 안에서는 미터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칼로리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근데 이것이 잘 돌아가게 되면 비만도 예방이 되고요, 당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만들게끔 도와주는 영양소들을 잘 묶어서 함께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비타민 B군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큐탱 같은 영양소들도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를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타민 B군에서는요. 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몇 가지 영양소들은요. 또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 B군 중에서 B9번 엽산 있잖아요. 엽산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었는데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연구에서요. 미국인약 5천 명을 대상으로 30년간 추적 발치를 해봤더니,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제2형 당뇨 위험률을 감소시키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엽산, 비타민 B가 포함되는 거니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비타민 B1번이 티아민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그 티아민 농도가, 어, 더 낮다라는 거죠. 정상인들보다. 그래서 이 티아민도 수치가 낮아지면, 에너지, 대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잘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 B12번이 있습니다. 바로 코발라민인데요. 당뇨약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메트포민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 비타민 B12의 흡수가 억제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B12도 함께 들어있는 영양소를, 비타민 B군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함께 드신다면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혈관 독소로 알려진 호모시스테인 수치 아시죠? 어,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나빠질 수 있는데 혈관 독소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 두면 좋겠죠.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엽산, 또 피리독신 B6번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코발라민 B12번이기 때문에 이런 비군을 함께 드시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당뇨에 정말 좋은 영양소로 알려지는 것이 바로 크롬이라는 미네랄이죠. 어, 크롬이 부족해지면 당뇨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거나 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데 크롬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영양소를 잘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이 내당능장애 환자한테 있어서 공복혈당을 낮춰줄 수 있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함께 꼭 챙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첫 번째는 세포에서 에너지 대사를 잘 시켜주는 영양소, 뭐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 코엔자임 q 텐 묶어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크롬 설명드렸고 세 번째는 비타민 D 설명드렸는데요. 이외에도요, 사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관질환의 예방이 되는 영양소들을 함께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로 오메가3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연, 유산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당뇨병을 갖고 있을 때 함께 드셔주시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당뇨가 있을 때 영양제를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어떤 경우에 먹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와 함께 당뇨의 예방을 위해서 또 당뇨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그와 함께 또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영양소들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영양소들 잘 챙기셔가지고요 당뇨 예방 잘하시고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관리 잘하셔서 합병증 없이 더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